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로 알려진 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어젯밤 공동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표가 실시된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치밀한 전략과 공조로 얻은 성공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통해 지역의 체육시설이 대거 확충되고 2조 7천억 원의 직간접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제치고 2027년 유니버시아드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순간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며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이번에 미국의 막강한 팀하고 경쟁해서 이겼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충청권에 단결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전고와 세종, 충남, 충북 시도지사가 국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유치를 천명한 지 2년 4개월. 결국 국내 최초로 광역 지자체가 하나 돼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충청권이 스폰서십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달리 한국, 중앙,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개발도상국 참가 선수 등의 참가 비용 혜택을 일부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의 출입국을 지원하는 등 열린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앞으로 충청권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비용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하나가 돼서 이러한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러한 쾌거를 충남 메가시티 이루는 데 있어서 동력을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7년 8월 2주간 열리는 대회에는 150개국 선수단 만여 명이 참가해 18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되며 주 선수촌은 세종에 두고 개회식은 대전, 폐회식은 세종에서 각각 열리게 됩니다. 지역별 경기장은 대전 4곳, 세종 3곳, 충남 12곳, 충북 11곳으로 남은 기간 대전은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세종은 세종종합경기장을, 충북은 청주 오송체육관 등을 건설해야 합니다. 당장 조직위원회가 발족되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교통망과 숙소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